올해 첫 책으로, 물론 이제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올해 끝낸 그 나는 메트로폴리탄의 경비원이었습니다. All the Beauty in the World. 그 책이 이제 첫 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 시작한 책으로는 이 책이 첫 책인데, 이걸 막다 읽었는데, 이렌 네미롭스키에서 작년에 뭐 6월에 폭풍도 읽었고, 그리고 개와 늑대. 바로 이 책. 이게 작년에 제 베스트 책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무도회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그 무도회를 처음 열게 된 그거를 이제 단편으로 해서 또 다른 작품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 단편에 월광소나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광소나타는 또제 최애 곡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1악장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감기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는데, 약간 이런 정신이 없을 때 연주하니까 뭐가 더 좋아진 좋은 느낌이 나와가지고, 굳이 또.
이 곡을 처음 들었던 게 어릴 적에 이제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그래서 언제는 페이퍼 체이스로 해가지고 거기에 약간 이제 콩쿨인데 하버드 대학 청년이 강당에 이제 나와서 이 곡을 연주를 하는데 사막장도 아니고 사막장 이제 콩쿨이 약간 빠르고 강렬한 거가 좀 많이 어필하기 때문에 뭐 아시아틱하다고도 어디서는 또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 더 이제 점수에 잘들수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이 곡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되게 강렬했고 그이 책에서도 아다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녀를 표현하는 그런 그 단어에서 무인도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흘러도 이제 그녀는 뭔가 자기만의 그런 기준을 갖고 남의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도도히 흐르는 강물 속에서 나는 내 길을 가는 그런 그러면서 어떤 캐릭터를 대단히 아주 열정을 갖고 아주 나는 너를 난 너를 알지도 못한 채 살아왔지만 넌 언제나 내 것이었고 네가 나 잊을 수도 버릴 수도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넌 언제나 나의 것이고 오로지 나만의 것이다. 난널 발명하고 창조했다. 그래서 넌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속한다. 이런 정도의 확신을 갖고 이게 상대가 안 받아주면 이건 스토커인데 거의 미저리급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렇게 단한번 봤던 사람은 계급 차이도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되게 강렬했고 이렇게까지 확신이 있을 수가 있을까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이렌 네미롭스키 이분이 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강제 수용소에 이제 끌려가서 죽게 되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연작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나머지 이제 5개 중에서는 2개는 그러니까 3개 정도는 그냥 이름만 남아 있고 사망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이거를 피난길에서도 원고를 갖고 다니면서 글을 쓰고 짬짬이 그런 창작의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차오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에세이식으로 그렇게 사회적인 그런 부분을 했지만 이렇게 긴 호흡을 갖고 그러니까 장편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장편도 이거는 아예 또 5부작 이런 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대단하시다 하면서, 어쨌든 이 연관 지어서 한번 제 최애 곡인 월광까지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약간 감기 든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게 꿈결에서 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는. 어쨌든 그런 걸 한번 남겨보고 싶기도 해서. 어차피 유튜브를 열심히 하려고 생각도 했지만, 이제 뭐 그래도 컨텐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요 정도로 한번 더.